망치, 망치야, 망치야, 망치야.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우리 아들 망치를 데리고 산책을 시키고 있어요. 이렇게 영상 쓰는 기사 시켜드리네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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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친구가 굉장히 힘이 세요. 그래서 제가 매번 산책을 하면 끌려다니고는 합니다. 네, 제가 벌써 아들이 생겼어요. 어쩌다 보니. 망치, 망치로 와, 일로 와, 망치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그래서 지금 저희 제가 사는 곳 근처의 공원에 와서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는데요. 힘이 너무 좋아요. 잠시만요. 아,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지금 옷을 되게 가볍게 입었는데도 와, 더워요. 지금 여름인 줄 알았어요, 저. 망치도 지금 산책하면서 더워가지고 잠깐 헥헥거려서 쉬었다가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이, 헬로우. 우리 망치는 중형견인데 중형견 치고는 되게 작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형견으로 안 쳐주시기도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그랬어요. 우리 망치는 17년 11월 18일 생이라 아직 애기입니다. 어려요. 그래서 궁금한 것도 많고 굉장히 에너지 넘치는 아이예요. 제가 이 친구 때문에 저 또한 굉장히 좋은 에너지를 받고 있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반겨주는 친구니까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제가요. 오늘 일상요? 그런가요? 좀 화려한가요? 그런가요? 봄이니까 화사하게 입어봤어요. 괜찮나요? 오늘 의상? 최대한 밝은 옷으로 입어봤는데. 시원하다. 여러분들, 오늘 뭐 하세요? 망치, 망치, 망치야, 가지 마. 오늘 약간 해변. 아이고. 바다에 또 잘 어울리는 곳이기도 하죠. 산뜻하죠. 다음에도 이런 밝은 옷 굉장히 포인트 되는 룩으로 입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려봐야겠어요. 또 어떤 반응들을 보이실지. 이번에는 어떤 룩 같으세요? 라고 여쭤봐야겠어요. 아, 오늘 해도 너무 좋은데요? 요즘에 좋은 일들이 너무 많은데다가 이렇게 날씨도 좋으니 행복할 따름입니다. 또 이제 돌아오는 주에는 인터뷰도 많이 할 거고요.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소식들 들려드리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 주는 작업실 2회도 하잖아요. 저는 어느 정도 제가 촬영했었던 그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장면이 나올까? 저 장면이 나올까?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대되는 부분도 있고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근데 정말 재미있을 거예요. 제 기억에는 되게 재미있었던 일들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논란의 주인공? 글쎄요, 논란의 주인공. 글쎄요, 논란의 주인공이라 하면 어떤 논란일까요? 그 논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겠죠? 어쨌든 조금 더 감정선이 격해지고 좀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좀 더 사람들 사이에 그런 아이고 잠시만요 이렇게 전경이 내려가서 사람들 사이에 그런 겹치는 감정들이 슬슬 뭐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보시면 알 거예요. 정말 재밌어질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본방사수는 당연히 아실 테고 본방사수해서 저한테 후기를 알려주세요. 저와 얘기를 나눠보아요. 언니 왜 그러셨어요? 뭐 이런 궁금한 점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연기로 봐야 하나요? 진심으로 봐야 하나요? 네, 저는 그 작업실 촬영하는 기간 내에 정말 진심으로 촬영에 임했습니다. 솔직하게 제 모든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절대 연기라고 생각하시면 저 조금 서운해요. 재미있게 봐주세요. 10명의 청춘들이 어떻게 그 안에서 감정을 이끌어내고 생활을 하는지 TV 설치 안에서 없는데 뭘로 봐야 하려나? 핸드폰도 있잖아요.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지 않나요? 잘 몰라서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는 걸로 저는 알아가지고 클립 영상으로도 요즘에 많이 나오니까 혹시 본방사수를 못하더라도 아무튼 꼭 봐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 밤 11시 본방사수가 안 되면 재방송 이제 마저 우리 망치의 산책을 제대로 시키고 들어가야겠어요. 우리 망치라는 친구가 활동적인 친구라서 하루에 한 시간은 산책을 꾸준히 시켜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저 또한 망치와 함께 운동 아닌 운동을 하고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마스크 써야 돌아다니실 수 있게 되는 건 그러면 좋은 거죠. 많은 분들에게 저를 알릴 수 있게 된 거게 된 거니까.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식사 안 하셨다면 꼭 하시기. 저는 그러면 이만 우리 망치와 남은 산책 시간을 채우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망치야 안녕. 자, 망치 인사. 망치 인사. 망치 인사. 인사. 망치 인사.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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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파트에서